자, 그럼 이재민이 왜 이렇게 2년째 대피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 포항시가 이재민의 집 수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상 절차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재민이 가장 기대하는 특별법은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 겨울을 맞아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외벽의 균열이 선명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진 피해 소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파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해, 태풍 등 자연재난 시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에겐 임대 아파트가 제공됐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현행법상 100만 원 지원금이 전부였습니다. 100만 원 줄 테니까 수리할래요. 말도 안 돼. 항상 불안하지. 저걸 어떻게 수리해야 돼? 제대로 된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7달 동안 보상금과 지원금 표기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서야 보상금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주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상금이 아니라 일정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연내 재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